세제곱이라는 다항식을 0으로 만드는 그런 점들입니다. 이제 이것을 금방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수기하라는 것은 그냥 뭐 아주 굉장히 러플리 얘기하면은 다항식들의 공통 제로셋. 그러니까 다항식들 여러 개가 있을 때 그걸 공통으로 전부 다 공통해라고 하죠. 공통해. 예, 커먼 솔루션. 커먼 솔루션들을 모아놓고 그것의 지오메트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F1부터 FK라는 다항식이 있을 때 그것의 공통해들의 집합을 우리가 저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라이어티라고 정의하고요. 원래는 엘지브릭 셋이라고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대충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다항식들을 가지고서 얘기할 때 엘지브라는 어디 있는가? 이렇게 보면요. 엘지브라는 어디서 나오냐면 일단 다항식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수 x1부터 xn을 사용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다항식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이렇게 우리가 표기하고요. 이것을 폴리노미알 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항식환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n변수 다항식환. 그러면 이제 힐버트 눌스텔렌자츠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여기 유한계 다항식들의 공통근은 이 안에서 버라이어티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아이디얼들 사이에, 여기에 사이에 정확히 1대1 대응 관계가 있다. 이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봤던 이런 버라이어티 하나가 주어지면 그러면 어떤 것과 대응이 되냐면 여기 아까 이 버라이어티를 만들어내는 그 다항식 두 개가 있었죠. 이거의 공통해로서 이게 주어졌죠. 그러면 요 다항식 두 개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아이디얼과 대응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아이디얼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다항식에다가 적당한 다항식 곱하기, 그다음 더하기, 요 다항식에다가 적당한 다항식. 이렇게. 예, 이러한 것들로 이제 만들어진, 이런 것들 다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아이디얼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디얼과 버라이어티 사이에 1대1 대응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힐버트 눌스텔렌자츠고요. 그래서 버라이어티를 연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아이디어를 들여다보는 거죠. 아이디어가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다항식들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게 뭔가, 이제 예를 토이 이그젠플들 몇 개만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도색치라는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지도색치라는 문제. 일단 지도를 색칠하기 위해서 색깔을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과 초록색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 지도색치라는 문제는 뭐냐면 지도에다 색칠을 하는데 인접한 두 나라는 같은 색깔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칠을 하고 싶습니다. 뭐 물론 이거는 굉장히 쉽죠. 칠하기. 근데 이제 다항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칠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그러니까 두 인접한 나라가 같은 색을 갖지 않도록 색칠할 수 있겠냐 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드를 뭘로, 그러니까 다항식의 그 뭐죠? 개수, 코이피션트들의 집합을 이제 필드를 잡는데요. 그걸 유한 필드, 유한체를 잡겠습니다. 파이나이트 필드를 잡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초록색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주고, 그 다음에 파란색에는 0을 주고, 빨간색에는 1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면은, 아, 그리고 이제 나라가 여섯 나라가 있으니까 저 나라에다가 변수 x1, x2, x3 해서 저 나라에다가 변수를 대응시켜줍니다. 그래서 x1부터 x6까지 변수를 대응해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초록색을 i번째 나라에 칠한다는 것을 어떻게 의미를 줄 수 있냐면 xi에다가 마이너스 1을 주는 걸로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i번째 나라에다가 파란색을 칠한다라는 것은 xi에 0을 대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빨간색은 xi에 1을 대입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은 저렇게 인접해 있는 나라들끼리
이제 페어, 어드데인, 인접해 있는 나라들끼리 우리가 페어를 이제 구해보면요. X1과 X2가 인접해 있고, 그 다음에 X1과 X3가 인접해 있죠. 이런 식으로 인접해 있는 나라들을 전부 페어로서 나타내 보면은 총 10가지가 나타납니다. 그죠? X1, X2 인접해 있고, X1, X3 인접해 있고, 그 다음에 X2하고 X3 인접해 있고, 그래서 총 10가지 경우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접해 있는 페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폴리노미아를 주는데요. 우선 뭘 주냐면은 각각의 나라는 마이너스 1이든 0이든 1이든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취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을 하나 얻습니다. 그러니까 fi라는 것은 뭐냐면 xi 곱하기 xi 마이너스 1 곱하기 xi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0이라는 이런 다항식 하나를 얻습니다. 폴리노미얼 이퀘이션 하나 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인접한 나라들은 같은 색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그 조건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우선 xi하고 xj가 같은 색을 가지면 안 되니까요. xi-xj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fi와 fj는 똑같이 0으로 같아야 되니까 분모는 fi-fj 주고요. 그 다음 분자를, 아니 분모를 xi-xj. 물론 이제 여기 이런 다항식을 여기 인접해 있는 이 10개의 페어에 대해서만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gij가 총 10개의 다항식이 나오겠죠. 이런 식이. 이런 식이 총 10개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6개의 식을 얻고, 여기, 그 다음에 이게 10개의 식을 얻습니다. 총 16가지의 식을 얻죠. 그리고 나서 이 다항식의 이제 공통해를 구하게 됩니다. 공통해를 구하면, 자,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인, 동시에 이걸 이 16가지 식을 다 0이라고 만족하는 그 구해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게 하나 얻어집니다. 해가.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죠? X1에는 2를 대입하라는 얘기는 빨간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X2에는 0을 대입하라는 얘기는 파란색, X3에는 마이너스 1이니까 초록색 칠하고, 이제 이래서 이 규칙을 따라서 칠해보면은 이제 색칠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다항식을 풀면 지도색칠하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또 다른 토익 이그젬플,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건데 고등학교 때 배운 거죠. 그래서 헤론의 포뮬라라고 하는데 이제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요.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 이제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하면 이 변의 길이를 가지고서 이 삼각형의 면적을 표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이제 헤론의 공식이죠.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S라는 것을 변수로 주는데요. 이거는 이제 삼각형의 면적을 나타내는 변수고요. 그 다음에 A, B, C는 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를 주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주냐면 이 삼각형을 XY 플레인에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XY 플레인에 놓으면은 여기 요 한정 꼭지점에 해당하는 요 X1이라는 변수 생기고, 그 다음에 요쪽 꼭지점에 해당하는 X2라는 변수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요쪽에 이제 Y절편에 해당하는 Y라는 좌표가 세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총 변수가 몇 개냐면 S, A, B, C 네 개 하고요. 그 다음 Y, X1, X2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변수가 일곱 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변수가 일곱 개인 다항식환을 생각하겠습니다. 변수가 일곱 개인 다항식환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식을 얻었느냐면, 예,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 제곱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x 제곱, x2 요 제곱, 요 길이의 제곱하고 y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걸 얻고요. c 이거는 c의 길이는 뭐냐면은 x2 마이너스 x1하고 같아야 되니까 이거 얻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면적은 예.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네 가지 식을 얻겠죠. 네 가지 식을 얻습니다. 이 네 가지 식을 얻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S죠. S고 그리고 요 S를 뭘로 표현하고 싶냐면 A, B, C로 표현하고 싶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불필요한 건 뭐냐면 X1, X2, Y라는 변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서 요 X1, X2, Y라는 식을 변수를 없앱니다. 그걸 이제 엘리미네이션 한다고 하는데요. 엘리미네이션을 하면은 실제 이제 이런 식이 얻어집니다. 이런 식이 얻어지고 이걸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 S제곱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전개를 풀어보면은 이제 S제곱이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해보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론의 공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항식의 소거를 이용해서 변수 소거를 해가지고 이제 헤론의 공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논리값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A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B가 거짓말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B는 C가 거짓말한다고 하고요. C는 A하고 B가 거짓말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누가 여기서 거짓말을 하느냐 하는 질문을 이제 생각해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다항식환의 개수를 예, 거짓말이냐 참이냐니까 0하고 1로 주면 되겠죠. 그래서 Z2를 다항식환의 개수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1은 true 값을 주고 0은 그 false F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ABC라는 사람에 대해서 변수 ABC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 요 변수 ABC에 해당하는 요 이 Z2를 개수로 하는 요 다항식환에서 A가 B, 말하길 B가 거짓말한다는 것은 이제 A가 잘못 틀렸다면은 A는 0이고 B는 1이겠죠. 그렇죠? 또 A가 참말을 말한다면 A는 지금 이게 참이니까 A는 참이니까 1이고 B는 거짓말하는 게 참이니까 B는 0이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항식들을 이렇게 얻겠죠, 우리가. 다 다항식입니다. 그래서 이 다항식을 풀어 보면은 A가 0이고 B가 1이고 C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A, C는 거짓말하고 B만 참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제가 지금 토익 이그잼플들만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뭐 이제 많은 문제들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이 다항식의 이퀘이션을 푸는 문제로 다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리듀스도 할 수 있는 거죠. 리듀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응용 이제 분야가 있습니다. 다항식 계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응용 분야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토익 이그잼플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많이는 아니고 세 개를 보여드렸나요? 근데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는 보여드리지 않았죠. 그렇죠?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이제 나눗셈입니다. 실제 나눗셈.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모든 문제를 푸는 그 핵심에는 이 나눗셈이 있습니다. 다항식환의 나눗셈.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 뭐냐면 그럼 나눗셈이라는 게 뭐냐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변수가 하나짜리일 때는 우리가 이미 다 배웠죠. 변수가 하나짜리인 경우에는 나눗셈의 개념을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근데 나눗셈을 변수가 여러 개인 다항식환에서 하고 싶을 때 이걸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눗셈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기 위해서요. 1변수 다항식에 대해서 먼저 나눗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변수 다항식에 대해서 나눗셈을 하는데 지금 fx를 gx를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이거를 우선 여기 이렇게 있는 나누고자 하는 요 다항식을 순서를 주죠. 그래서 차수가 높은 거를 큰 거라고 생각해서 다항식들 사이에 순서를 준 다음에 다시 재배열을 합니다. 그렇죠? 재배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제일 큰 차수를 갖는 요 다항식, 요걸 리딩텀이라고 하는데요. 요 리딩텀을 가지고 요 fx 나누고자 하는 다항식의 리딩텀을 없애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없애줄 수 있나요? gx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다음에 그냥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리딩텀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fx에다가 fx 더하기 요 gx에다가 2분의 1을 해줘서 한마디로 최고차항을 없애는 겁니다. 최고차항을 없애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최고차항을 다시 또 보면 나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4분의 9를 곱하면 최고차항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머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변수 다항식일 때는 이렇게 나눗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 나누고자 하는 다항식에 여기 적당한 단항식들 사이에 어떤 순서를 줘서 제일 리딩 텀, 제일 앞에 있는 텀이 뭐냐 이런 개념을 주는 거죠. 단항식들의 순서를 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양쪽 다항식의 리딩 텀을 없애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일변수 다항식의 나눗셈에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저 원리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그대로 일반화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냥 이제 대충 얘기하자면 나눗셈이라는 건 뭐냐면 단항식들에다가 토탈 오더를 주는 겁니다. 전순서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단항식들에다가 전순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렬로 쭉 단항식들을 나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리딩 텀, 제일 앞에 있는 리딩 텀들부터 소거시켜 나가는 게 나눗셈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런 개념을 이제 다변수 다항식에다가 일반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일반화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선 여기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다항식 하나가 F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들이 여러 개가 주어져 있는데 여러 개의 다항식들로 이 F를 나누는 것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나누는 것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아, 하나짜리로만 나눴는데 왜 갑자기 여러 개로 나누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이 실제 그 응용이나 여러 가지 그 수학적인 문제를 풀 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로 한꺼번에 나누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개로 한꺼번에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어떤 걸 생각하냐면 요 나누고자 하는 다항식들을 다 모아서 요걸로 생성되는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아이디어. 요 아이디어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은 여기 위에다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두 가지였죠. 단항식들에다가 전순서를 줘야 되죠. 단항식들 일렬로 나열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리딩 텀들부터 없애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단항식들에다 순서를 줘야 되는데 단항식들에다가 순서를 주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단항식들의 순서를 주는 방법은 그러니까 무한히 많아요. 오더를 주는 방법은. 그런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사전식 순서하고 역사전식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디드 렉시코그래픽 오더는 사전식 순서고요. 그레이디드 리버스 렉시코그래픽 오더는 역사전식 순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디그리를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단항식의 차수들의 합을 우리가 디그리라고 하거든요. 차수라고 하는데 두 개의 단항식이 있을 때 순서를 어떻게 주냐면 먼저 여기 차수를 비교하고요. 차수가 크면은 더 큰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차수가 더 크면 큰 것으로 하고 만약에 차수가 같으면은 자 여기 단항식에 여기 요 지수를 벡터로 볼 수 있잖아요. 알파랑 베타를 그러면 요거 두 개의 디퍼런스를 보면 그러면 왼쪽에서 제일 먼저 0이 아닌 그 엔트리가 양수일 때. 예. 그때 이제 이쪽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전식 순서입니다. 제가 쓸 수 있으면 좀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역사전식 순서는 뒤에서부터 보는 겁니다. 뒤에서부터. 그냥 예를 바로 들어 설명이 낫겠는데요. 이거 지금 제가 예를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다항식이 있어요. 이런 다항식이 있는데. 여기 좀 틀렸죠, 지금. 틀렸는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예, 여기 두 개 다항식이 있는데, 어느 게 더 클까요? 요 단항식 중에. 사전식 순서로 하면. 우선 차수를 비교해야 되죠. 이건 차수가 4고, 이것도 차수 4죠. 차수는 두 개 같아요. 차수가 같으면, 그럼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사전식 순서는 앞에서부터 개수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X0는 둘 다 차수가 1이죠. 그러면 패스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X1을 보면 여긴 차수가 1이고 여기는 차수가 0이죠. 그러니까 여기 X1의 차수가 더 크죠. 사전식 순서는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 썼죠? 네, 잘못 썼습니다. 이 자리에 사실 이게 들어와야 되고요.
역사전식 순서는 어떻게 보냐면 뒤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보는데 여기 보면 우선 차 수를 비교해서 같으면 패스예요. 패스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 보는데 XO, XO 여기 차 수 둘 다 1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4를 봐야 되죠. 자, 그럼 여기 X4는 여긴 0이죠. 차 수가. 여기는 1이죠. 그럼 이쪽이 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역사전식 순서에서는 처음으로 그러니까 여기 차수가 같다가 처음으로 차수가 달라지는 데서 작은 쪽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X4는 여기 차수가 0이고 여기 X4는 차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0이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역사전식 순서는 뒤에서부터 비교하되 처음으로 그러니까 차수가 틀려지는 데서 차수가 낮은 쪽이 더 큰 거예요. 역사전식 순서. 사전식 순서는 앞에서부터 비교하고 처음으로 차수가 달라지는 데서 큰 쪽이 큰 거고요. 이제 그런 이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기하학적 의미가 이제 이 두 가지가 가장 이 두 가지 오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레이디드 렉스 저 사전식 순서는 기하학에서 이 사형시킬 때 사형 프로젝션 할 때 기하학적 의미를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리버스 렉시코그래픽 오더는 하이퍼 플레인 섹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하학적 성질을 줍니다. 제가 오늘 설명할 거는 이제 사전식 순서에 관한 얘기를 좀 뒤에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톡에서는 제가 역사전식 순서가 어떻게 또 기하학적 의미 역사전식 순서의 그래브너 베이시스 사용해서 어떻게 기하학적인 문제들을 풀 수 있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순서가 있고요. 그냥 지금 이제 순서는 이제 이렇게 주면 되고요. 순서를 준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리딩 텀들을 캔슬레이션을 해야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일단 단항식들 순서 다 준 다음에는 제일 앞에 있는 것부터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잘 모르겠네요. 4시 10분까지요? 시간이 없네요. 그럼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요, 보시면은, 자, 여기 지금 보면, 렉스 오더 사전식 순서를 가지고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F라는 것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G라는 것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F를 G1과 G2로 나누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란색으로 써는 게 이제, 예, 리딩 텀들입니다. 리딩 텀. 그러면 여기 X3승은 지금 뭘로 당장 나눠질 수 있나요? 금방 보시면 알겠지만, G1으로 나눠질 수 있죠. G1을 가지고서 소거를 합니다. 그럼 소거를 시키면 F에서 G1을 빼주면 이제 그 다음 리딩 텀은 요게 나오게 되겠죠. 요 리딩 텀을 딱 보니까 G2를 가지고 여기 리딩 텀을 가지고 요거 없앨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또 없앱니다. 그러면 이제 X제곱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딱 보면은 여기서 X제곱은 없죠. 더 낮은.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낼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요 G1과 G2를 적당히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해주면요. 엘지브릭 컨비네이션을 하면요. 그러니까 앞에 코이피션트를 다항식을 써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X제곱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나눗셈을 할 때 이렇게 G1과 G2의 적당한 다항식들의 이런 컨비네이션을 가지고서 나오는 모든 다항식들의 리딩텀을 생각해서 그것의 리딩텀을 나눠주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다 설명은 못하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X제곱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X제곱을 나누면 이걸로 나눌 수 있죠. 이걸로. 그래서 실제로는 G1과 G2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원과 G2로 나누라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스텝 끝나는 거예요? 네? 지원과 G2로 나누라 그러면 그냥 첫 번째 스텝에서 끝나는 게 아닌가요? 아니죠. 여기까지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건 아이디어를 지원과 G2로 재밌게 재밌게 아이디어로 잘라주라는 게 지원과 G2로 나누라 그러면 첫 번째 스텝에서 그냥 끝나는 거고 예. 리딩 텀으로서 그냥 끝나는 거지 밑에 거는 생각을 안 해주는 거라고요. 그 밑에 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주는 거고 나누라는 거는 그냥
맥시멈 최고 차항으로 나눌 수 없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 첫 번째 스텝에서 그냥 저거 밑에 거는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건 나중에 얘기고. 아니 근데 그래블러 베이시스 개념을 설명하려면 요거를 네, 얘기를 해줘야죠. 설명하더라도 어쨌든 그 나눗셈이라는 거는 맥시멈 최고 차항으로 그냥 나눠줄 수 없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제 관점에서는 여기까지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왜냐면은 G1과 G2를 가지고서 F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눗셈이 뭐냐는 게 이제 예, 그러니까 그 나눗셈이라는 게 그래블러 베이시스예요. 그래블러 베이시스라는 게 뭐냐면 리딩 텀을 가지고 나누는 건데 리딩 텀이라는 것을 이렇게 G1, G2 한 번만 보면 안 되고 G1, G2의 엘지브리 컨비네이션들을 다 봐서 그것의 리딩 텀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개념이 그래블러 베이시스고 그래서 여기까지 나눠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거는 저기 저 뭐죠? Ideals and Variety 거기 책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여기 책에 나오는데 두 다항식으로 나눈다는 것은 두 다항식의 최고 차항으로 나눠줄 수 있는 데까지만 나누는 게 이게 나눗셈 거예요. 비빈 알고리즘이 두 가지고 지금 G1, G2가 그런 것들을 안 이룬다는 거잖아요. 아니 G1, G2로 나누면 이거죠. 지금 몫이 1-y하고 2+x죠. 어떻게 지금 여기서 아 그 전에 이제 작가가 보면은 예. fx와의 차수는 3이잖아요. 네, 3이죠. fx의 차수는 3이고 네네. g2x의 차수는 여기 x 곱하기 g2가 차수가 4가 되기 때문에 네. 중간에 이렇게 4 떨어져 나오면 안 된다고. 차수가 넘어가는 게 나오면 안 된다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끝나고서 좀 얘기를 하고요, 저랑. 아니 지금은 그래블러 베이시스 개념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하고는 좀 의견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다 G1과 G2로 이 앞에다가 그러니까 이걸로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G1과 G2의 엘지브리 컨비네이션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의 리딩 텀들 다 생각한 다음에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나눠도 나머지가 생기면 그게 나머지라고 진정한 나머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가 틀려지거든요. 이런 뜻에서 여기서 끝나면 나머지라는 것 자체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노말폼을 노말폼이라는 거는 G1과 G2의 리딩 텀들을 그러니까 G1과 G2의 리딩 텀만 보는 게 아니라 G1, G2로 생성되는 아이디얼 안에 있는 모든 리딩 텀을 생각한 다음에 그 리딩 텀으로 나누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나머지가 남으면 그거를 그 당시 나눗셈의 나머지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이따 저랑 더 얘기를 하시고요. 네. 자, 그래서요. 예, 여기 이제 F가 있을 때 F의 가장 큰 리딩 텀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니셜 I라는 것은 자, 이 아이디얼 안에 있는 모든 다항식의 리딩 텀을 생각합니다. 아이디얼 안에 있는 모든 다항식의 리딩 텀을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아이디얼이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이게 이제 스무스 레셔널 커브인데요.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커브를 생성하는 아이디얼은, 그러니까 요 다항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공통 해로서 주어지는데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다항식의 리딩 텀은 총 몇 개가 나오냐면은 다항식 개수만큼 나오죠. 다섯 개. 다섯 개로만 생성된 아이디어를 보면 안 되고요. 이 다항식들의 모든 컨비네이션, 이 다항식들의 여기다가 다항식들을 개수로 곱해가지고 나오는 모든 다항식들의 이니셜 리딩 텀을 다 보면은 실제 다섯 개 외에 더 많이 나옵니다. 다섯 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이디얼이 있을 때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다항식의 F1부터 FT가 있을 때 이 F1과 FT의 리딩 텀들이 얘네들로 생성되는 모든 다항식의 리딩 텀들 다 모아놓은 것을 다 만들진 못해요. 일반적으로 이걸 다 만들지 못합니다. 다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아이디얼 안에서 몇 개의 다항식들을 더 선택해가지고 그 다항식들의 리딩 텀을 더 첨가해줘야만 그래야만 요 이니셜 아이디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눗셈이. 실제로는 얘네들의 이 F1과 FT의 컨비네이션, 엘지브리 컨비네이션의 해당 그 모든 다항식들 다 봐서 그것의 리딩 텀을 본 다음에 요걸 가지고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근데 이제 이게 유한계를 항상 뽑아가지고 요게 전체 이니셜 아이디어를 전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이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건 이제 알고리즘믹하게 그래브너 베이시스라고 해가지고 구버거 선생님이 이걸 저 알고리즘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I의 다항식들이 있는데 만약에 얘네들의 그냥 리딩 텀이 전체 이니셜 아이디어의 이니셜 아이디어를 생성해낼 때 우리가 이것을 그래브너 베이시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보시면 이건 그래브너 베이시스가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다섯 개만 가지고서는 전체 리딩 텀을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래브너 베이시스가 이제 어디서 처음 나왔느냐? 실제 이제 존재성 증명은요, 히로나카 선생님이 그 레졸루션 오브 싱귤라리티, 히로나카의 전화번호 책이라고 하죠. 이걸로 필즈 메달을 받으셨는데, 사실 이거 증명할 때 그 중간에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하셔가지고, 존재성은 이미 이 논문 안에 있었습니다. 존재성은. 근데 이제 이걸 컨스트럭션 하는 것은 이제 부우버거 선생님이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이분이 이것 때문에 유명해지셨죠. 그래서 실제 존재성은 여기서 이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은 여기서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너럴한 퀘스천을 두 가지를 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나눗셈이란 개념을 이제 생각하고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서 컴퓨터에다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알고리즘을 이제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컴퓨터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계산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근데 이제 그래브너 베이시스를 통해서 대부분 모든 계산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래브너 베이시스 계산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이 질문으로 이제 되고요. 두 번째는 그래브너 베이시스를 이제 엘지브라나 지오메트리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빨리 얘기를 하고요. 이제 디테일은 우리 저 성영석 군이 다음 톡에서 얘기해 주실 거고, 제가 그 다음 톡에서, 예, 최근에 그, 토니 제라미타 교수님, 캐나다의 토니 제라미타 교수님하고 성신여대 신용수 교수님하고 시컨트 버라이어티, 어떤 특별한 종류의 어떤 버라이어티, 시컨트 버라이어티의 디멘전을 구할 때 그, 리버스 렉시코그라픽 오더에 관한 그래브너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이제 그 디멘전을 계산해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두 번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좀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브너 베이시스 계산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결국에 매저를 줘야 되겠죠.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기 그 측정하는 매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매저에 대해서는 여기 두 분이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분은 베이어 교수님이고요. 이분은 이제 먼퍼드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993년에 주어진 텀 오더에 관해서 아까 전에 이 예를 보면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래브너 베이시스를 이걸 가지고서 구하면요. 그래브너 베이시스를 가지고 구하면은 요 다섯 개 외에 더 많이 이제 그래브너 베이시스가 더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다항식들이 더 생기거든요. 리딩 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럼 더 첨가가 되는 거죠. 더 첨가가 되죠. 더 첨가가 되는데 이분들이 주목한 것은 이제 계속 첨가돼서 가장 얼마나 차수가 높이 올라갈 것이냐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니셜 아이디얼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니셜 아이디얼 전체를 만들어내려면 요 제너레이터들의 엘지브리 컴비네이션을 다 고려해가지고 그걸로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리딩 텀을 다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첨가해서 저걸 만들어내는데 이니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어느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어느 높이까지.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계산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런 매저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코이피션트들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니까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코에피션트들까지 다 계산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높이 정도만 아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이제, P4 안에 있는 그 컴플리 인터섹션 커브를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차수가 2인 다항식 두 개하고 차수가 3인 다항식 하나로 생성되는 아이디얼, 제너럴한 폼입니다. 그러니까 랜덤하게 잡아가지고 만들어지는 이 아이디얼의 이니셜 아이디얼 계산해 보면 실제로 지금 아이디얼은 폴리노미얼 제너레이터는 세 개밖에 안 되죠. 그러나 이니셜 아이디얼은 실제로는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가 더 첨가가 됩니다. 네 개가 더 첨가가 되고 최고 높이는 5까지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까지. 그런데 이제 이게 리버스 역사전식 순서에 관한 거고요. 사전식 순서에 관해서 계산해 보면은 계산이 안 돼요.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계산이. 복잡하다는 얘기죠. 이거 자체가 계산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저게 얼마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산이 안 되는 거는 컴퓨터가 의미가 없어요. 계산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는 그 의미가 컴퓨터 같은 거 좋아도 안 되는데요? 네. 스탄펠 교수님이 돌리시다가 안 되셔갖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에도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 알고리즘이 있는 거잖아요. 알고리즘이 있는데 계산이 안 된다고. 알고리즘이 있는데 계산이 안 된다는 게 NP라는 거가 폴리노미얼 타임과 NP 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많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프랙티컬한 의미에서, 아니, 몇 년을 돌려도 계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성인이 나타나야만 계산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화성인이 뭔가 그, 화성인이라는 말. 간단한 것도 계산이 안 돼요? 네, 이 간단한 것까지 계산이 안 돼요. 역사전식 순서는. 아니, 사전식 순서는. 아니, 역사전식 순서는 계산이 되는데, 역사전식 순서는 계산이 돼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결국 에스폴리노미얼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저게 1997인가? 까지 올라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론적으로 계산을 한 그게 이제 저의 결과예요. 이론적으로 그거를 계산하면은 1997까지 올라간다. 근데 실제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계산이. 1997이라는 숫자는요, 상징적으로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으로도 막 수백 개씩 막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1997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디그리만 1997까지 올라간다고. 제너레이터 개수는 또 몇 개가 되는지. 네, 제너레이터 개수는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근데 이제 그 개수 마음대로는 모르나? 몰라요. 개수가 알고리즘이 터미네이트 한다는 증명이 돼 있죠. 아, 그렇죠. 터미네이트 한다는 건 증명이 돼 있죠. 네. 터미네이트 한다는 건 이제 언제까지는. 아니, 근데 실제로 알고리즘이 있다고 해도 계산 못 하는 건 많아요. 계산이 거의 불가능한 것들이 많고, 그게 이제 NP 문제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게 NP 문제예요? 우리가 말하는 NP랑 똑같은데. NP 문제가 100만 불짜리 문제 중에 하나 아닌가요? 네,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계산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역사전식 순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거 계산하려고 하면 역사전식 순서로 계산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그 많은 알고리즘에서 엘리미네이션을 많이 하거든요. 엘리미네이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 오더를 써야 되거든요. 사전식 순서를 엘리미네이션 하려면.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을 때가 있죠. 근데 안 쓸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안 쓸 수가 없어요. 많은 알고리즘에서 엘리미네이션 오더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건 지금 계산이 안 되고요. 실제 컴퓨터로 계산해보면 계산이 안 되고요. 1,000dB라는 게 맥시멀 샤프한 바운드예요? 아니면 이퀄이에요. 이퀄. 이퀄입니다. 네네. 7분 남았습니다. 제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문제를 이제 어떻게 줬냐면은 아이디얼의 맥시멀 디그리, 미니멀 제너레이터의 맥시멀 디그리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역사전식 순서에 대해서 얼마만큼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요 디그리입니다. MI. 이거는 사전식 순서에 대해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디그리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베어하고 먼퍼드 교수님이 요 두 분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요 원래 주어진 미니멀 제너레이터를 가지고서 얘네들 바운드 할 수 있겠냐 하는 문제를 줬어요.
그러니까 예하고 변수의 개수를 사용해서 이 두 개를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를 바운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어떤 걸 하냐면은 아 근데 요거 역사절식 순서에 관해서 여기 최고로 그래브너 베이시스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는 문제가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랜덤 코디네이트 위에서 그러니까 좀 약간 일반적인 코디네이트 위에서는 레귤라리티랑 같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제 베이어 먼퍼드 아 베이어 스틸만의 결과인데요. 실제로 이 그래브너 베이시스의 요 맥시멀 디그리 가장 높이 올라가는 요 디그리가 실제로는 그 대수기하에서 이제 중요한 그 인베리언트죠. 레귤라리티. 요 두 개가 같다는 게 이게 1987년 인벤션에 실렸죠. 이미. 네? 아, 역사전식 순서일 때. 역사전식 순서일 때요. 그러니까 여기 x0부터 xn이란 요거를요. 이게 리니어 폼이잖아요. 요걸 랜덤하게 제너럴한 리니어 폼으로 잡았을 때. 제너럴하게 예, 그래브너 베이시스는요. 디펜드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텀 오더하고 그다음 좌표예요. 그러니까 여기 x0, xn이 좌표가 바뀌면 그래브너 베이시스도 바뀌어요. 디그리가 맥시멀 디그리가 바뀌는 경우. 네,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예. 네. 그 이따가 뭐 궁금합니다. 그건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커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얘는 더 작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특별한 코디네이트에서는 작고, 제너럴한 코디네이트에서는 높아지는 그런 얘만 가지고 있어요. 스페셜이 더 작다고요. 네. 네, 작은 예를 갖고 있어요. 죄송해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 예에서는. 아니, 그게 스페셜이 아니고. 글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예. 네? 네? 그래서요, 이제 결국에는 이거는 역사전식 순서에 관해서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레귤라리티를 얼마나 바운드 할, 그러니까 레귤라리티 바운드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죠. 레귤라리티 바운드 구하는 문제로 바뀌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타임조차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익스포넨셜의 익스포넨셜이에요. 더블 익스포넨셜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마이어 메이어의 결과인데요. 디그리가 전부 4짜리예요. 아이디얼이 다 4짜리예요. 근데 실제 올라가는 것은 변수가 n개일 때 8의 2의 n-1승까지 올라갑니다. 레귤라리티가. 그게 베스트 파슬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샤프하다는 얘기예요. 예, 요 바운드가 샤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직접 잡았어요. 마이어 메이어가. 예, 어드밴스 저만큼의 그 오류를 받는 인생이 적어보죠? 예, 있어요. 예, 이걸 잡아낸 거예요. 이 사람 논문에서. 이제 변수만 관계됩니다. 네, 변수. 변수 얘기했어요. 예. 저기 IX가 Saturation 아이디어를 아니에요. 저렇게 아니 그 되게 약간 헷갈렸다. 그냥 이미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미 아이디어. 저렇게 적어놓으면 IX 저거 오타예요 오타. 네, 그러니까 디그리 I라고 예, 예, DI 레귤라리티 I예요. 제가 오타입니다. 아이디어를 지금 디그리 4짜리로 네, 레귤라리티는 저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젠버드 교수님이 2006년에 그래서 근데 이런 예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 예 마이어 메이어의 결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젠버드 교수님이 다른 예가 있겠는지 그거 좀 잡을 수 있으면 다 이 마이어 메이어 이 결과 말고 잘 모르겠어요. 두 사람.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게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있는 스킵이에요. 저기 아이가 워드인가 뭐라 그러죠? 그 프리그룹 뭐 하다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읽어보진 못하고 결과만 딱 알고 있어요. 아, 예, 거기에 있어요. 예, 거기에 있어요. 예, 정확히 그 1993년에 그 베이어 원퍼드 교수님이 쓴 그 그 발표한 거. What can be computed in algebraic geometry라는 그 소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이쪽 관련해서 그 논문이 가장 그 저 서베이하기에 굉장히 좋은 잘 써진 논문입니다. 네, 하나만 질문하면 저기 예에서 네. 저기 그 아이디어를 줬는데 그 아이디어를 saturation 아이디어를 만들면서 제너레이터의 디그리가 저만큼 뛰는 거예요. 아니면 레귤라리티 계산할 때 뒤쪽에서 저기 제가 익스포넨셜을 올라가는 거. 모르겠어요. 네. 너무 쉽게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모르니까요. 사실 모르니까 모른다고 해야죠. 관심이 있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논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버라이어티가 아주 좋은 기하학적인 성질을 가지면 이건 이제 대수기하학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는 거죠. 스무스란 조건이나 또는 뭐 이레듀서블 조건, 리듀스드 뭐 이런 아주 좋은 조건이 주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요. 레귤라리티가. 그래브너 베이시스도 계산이 그만큼 더 쉽다는 거죠. 더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고요. 다 아주 최상위 저널에 다 실린 결과들이고요. 예, 실제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예. 그래서 디멘전이 1일 때는 뭐 GLP 논문이라고 되게 유명하죠. 우리 박희성 박사님이나 다 아주 굉장히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곽시정 교수님께서 디멘전이 3인 경우에 네, 결과가 독보적으로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굉장히 좋은 전을 실렸고요. 많은 결과들이 있고요. 근데 아직도 이건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즉 아직 컨젝처고요. 디멘전이 4 이상인 경우에는 예, 이 바운드가 과연 성립할 것이냐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요게 잘 알려져 있거든요, 요것이. 그래서 한 요 정도에서 바운드가 된다는 게 결과입니다. 요 정도에서 바운드가 된다는 것이. 기술이 아이에 n만 뭐예요? 네? 아이디어 i는 제너레이터 뜻이에요? 미니멀 제너레이터 뜻이에요? 요 di요? 네. 요 di가 그 미니멀 제너레이터들 중에서 제일 큰 디그리, 네, 맥시멀 디그리요. 여기 아, 스무스한 경우 이 정도 된다고요. 스무스 정도. 스무스 정도에서. 아, 예, 제 예, 버라이어티요. 스무스 버라이어티. 네, 그 정도에서 이 정도 된다는 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 이제 뭐죠? 사전식 순서에 관해서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저 12분인데요. 어떡할까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3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은 아, 연구가 안 되어 오다가요. 이게 이제 2004년에 콩카 시드만 요 두 분이 이제 포인트 리듀스드 포인트인 경우, 그러니까 멀티플리시티가 없는 그냥 순수한 그냥 리듀스드 포인트들의 집합인 경우에는 저게 딱 디그리까지만 올라간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디그리까지. 아, 저게 사전식 오더로 그래브너 베이시스를 계산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했을 때 이제 디그리, 그러니까 포인트 개수만큼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브너 베이시스 개수가 아, 저 맥시멀 디그리가요. 사전식 순서에 관해서. 그 다음에 보인 게 이제 컴플리 인터섹션인 경우에 그냥 P3 안에서 제너럴한 두 개의 폼으로 A, B 타입의 폼으로 만들어지는 컴플리 인터섹션 커브인 경우에는 예, 요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게 아예 이퀄리티입니다. 바운드가 아니고 보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값이 뭔가를 잘 보면요. 요게 실제로는 요 값입니다. 요 값이. 요 값이 이제 뭐냐. 이 값이 뭐냐면 커브를 플레인으로 지네릭 프로젝션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러니까 노달 포인트들의 개수입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그래브너 베이시스의 높이가 실제로 프로젝션의 지오메트릭한 이미 그 어떤 성질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아이고 잘못했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였냐면 스턴펠 교수님이신데요. 버클리에 계신 스무스 커브인 경우에는 얼마나 올라가겠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P4 안에서 아까 이 얘기였죠. 예, 이렇게 됐을 때 아 1900이 아니구나. 1729였군요. 아, 2, 3인 경우는 더 낮았죠. 43인가. 죄송합니다. 잘못,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요. 2, 3인 경우는 좀 낮고요. 지금 4, 4, 4인 경우는 1729고요. 예. 낮에 MI는 24MI보다 네, 네. 항상? 네, 항상 커요. 그건 이제 콩카 교수님이 연구. 네. 아, 근데 아, 그러니까, 아, 지네릭 할 때, 지네릭, 지네릭 할 때. 뭐, 스테이션 할 때는 자동도 있다고요? MI는 프리메이트 관계 안 해요? 그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신을 못 하겠는데요. 콩카가 보인 결과에 의하면, 항상, 그, 이게 모든 수, 모든 오더에 관해서 최소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와요. 근데 그게 이 지네릭 코디네이트 위에서인지, 모든 코디네이트 위에서인지 그게 좀 헷갈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사전식 순서, 사전, 야, 역사전식 순서에 관해서, 그, 뭐죠, 맥시멀 디그리, 그래브너 베이시스의 맥시멀 디그리는 모든 오더, 그러니까 사전식 순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타우라는 어떤 모노미알 오더 있잖아요. 어떤 오더를 생각하더라도 가장 최소가 된다는 게 이제 콩카 교수님의 결과인데, 그것이 지네릭 코디네이트 위에서인지 일반적인 모든 코디네이트 위에서인지 그게 헷갈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유니버셜 스코어가 제일 작은 거죠? 제일 작은 거고요. 실제로는 그게 레귤라리티를 주는 거예요. 지네릭 코디네이트 위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쭉 보여서 결국에는 PN인 경우에 이제 이렇게 전부 일반화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이 높이가 어느 정도로 올라가느냐, 결국 노달 포인트들의 개수에다 하나 더한 만큼 올라간다. 대부분의 커브들이. 이제 익셉셔널 케이스가 이 두 가지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빼고는 전부 다 노달 포인트들의 개수만큼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 아, 예, 이게 43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젠버드 해리스 교수님의 이제 지너스 바운드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했고요. 결국은 그래서 예, 여기 아까는 요거였잖아요. 요거의 적분꼴이죠, 일종의. 적분꼴이죠. 그러니까 더 높이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피스인 경우에 한 게 이제 송영석군의 결과입니다. 예, 송영석군의 결과입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영석이가 발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얻은 결과는 요걸 서피스로 일반화하고자 했고요. 서피스로 일반화하고자 했는데 이미의 서피스에 대해서 못했고요. P4 안에 들어있으면서 쿼드릭 위에 놓이는 경우만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보이는 과정이 굉장히 지오메트리를 아주 그 많이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서피스에 관련된 지오메트리를. 그래서 곽시정 교수님이 또 전문가시셔서 거의 그 지오메트리 관련된 모든 지식은 다 곽시정 교수님께서 해주셨고.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 결과고요. 이걸 임의의 서피스로 확장하는 게 이제 우리 다음 일이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